풍경의 노래지기 손 풍경의 노래지기 손병휘입니다. 오늘은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동양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죠. 우주를 천지인 세 부분으로 나누고 또 노래 특히 우리나라의 장단은 모두 선박자 계열이죠. 그리고 3의 3배수인 9를 중국인들은 가장 큰 숫자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그런 팀을 모셨습니다. 소풍 가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죠? 네.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풍 가는 날의 김영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기순입니다. 예. 그리고, 김영남 씨, 방기순 씨. 그리고 우리, 노래 가는 풍경. 프로 역사상 가장 무겁고 비싸 보이는 악기를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비싸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신현정입니다. 네, 신현정 씨. 이렇게 세 분이 모이셨는데, 소풍 가는 날이란 그팀 이름이 참그 신선하게 다가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락 갖고 가는 날도 있을 텐데, 소풍 가는 날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좀 예. 가벼운 느낌의 이름을 좀 찾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소풍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청상병신의 식기에 그 인생을 소풍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귀로 예. 귀천. 예, 귀천, 예. 귀천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저희가 나오니까 좀 긴장하신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소풍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인생의 소풍,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정말 도시락 싸서 가슴 설레게 갔던 소풍, 그런 그 인생의 길에 저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소풍 가는 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가볍게 시작을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예. 그러면 소풍 가는 날 팀의 노래 한 곡을 듣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청이라는 노래인데요. 즐겨주시죠. 자우
예, 방기순 씨 목소리로 환청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게 환청은 아니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각자 그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이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두 분의 뛰어난 가창력이 너무나 아까워서 예. 이 뭔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마음에 예. 뭉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영남 씨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전두엽 시절에, 예, 예. 집회 많이 나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작은 몸으로, 당대, 이선희 씨, 제도권의 이선희 씨 계시지만, 무색할 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진흥곡을 부르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소풍 가는 낙은 언뜻 듣기에 볼륨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잔잔해진 것 같은데, 뭐 어떤 뭐 계기가 있는 겁니까? 전반적인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고요. 네. 그런 노래들이 많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 또는 약간의 자만심 뭐 이런 걸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세상도 많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좀더 편안한 것, 제가 부르고 제 마음속으로부터 좀 편한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런 음악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럼 한 곡을 더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편안한 노래, 예, 아주 편안한 노래일 것 같은데요. 잠이라는 노래 함께 나눌게요. 자고 싶어 아주 달콤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개운한 그런 잠을 자고 싶어 잠을 자고 싶어 아주 편안한 웅크리지 않고 다리를 쭉 뻗고 아름다운 곡이군요. 이거 누가 만든 노래입니까? 바위처럼이란 노래 아시죠? 네, 예. 그 노래를 만드신 유인혁 선배님의 곡이에요. 바위처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찬 거와는 좀 아주 다른 이미지의 노래인데요.
뭐 애초에는 그 선배님이 만드셨을 때좀더힘 있고 비트도 좀 있고 그런 느낌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저희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처음 들으시고서는 그 선배님이 아, 내 노래가 언제 그렇게 변했냐 그러셨거든요. 주로 이제 그 노래를 두 분이서 이렇게 그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음역이나 이렇게 뭐그 뭐라 하는 역할 분담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근데 뭐 김영남 씨랑 저랑 네. 많이 좀 비슷해요. 음역이나 그리고 그 목소리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서 예. 그때그때 뭐 그때. 저음도 하고 고음도 하고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노래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솔로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코러스를 또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수 그러면은 그 방기순 씨는 오랫동안 가스펠 그 있는. CCM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그좀 장르라 그러나 좀 틀리잖아요. 그 가사 내용이나 이런 게. 그 어떤 뭐 좀. 특히나 CCM 중에 새하늘새땅 하면 그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CCM과는 또 다른 메시지, 어떤 그렇죠. 메시지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갈급한 분들이 저희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메시지 이런 것들을 늘 노래를 하면서 전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참 좋은 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편한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김영남 씨도 이제 소풍 가는 날이 좀 편한 음악을 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젠 좀 편하고 좀 밝고 이런 노래들을 하고 싶다. 전 기순 씨 같은 경우는 그 무니칸 목사님, 네. 육본 무니칸 목사님 장례식 때 예. 그 유영선 씨가 만든 그 추모곡 예. 그뭐한 1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예. 그 노래 솔로 부분 하셨었죠? 예, 늦봄 가시는 길로. 아직도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상이 좀 강했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죠. 그러면 그 소풍 가는 날이 평소에 어떻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영남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기순 씨 집을 찾았다. 혜민이가 계산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가자. 다 먹어요, 근데? 노래 연습을 할 누가 때마다 주인이고 누가 아이들과 손님이야? 함께 다니는 것은 이젠 익숙해졌다. 명은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주인이 얼굴이 강하니까. 음악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누가 오빠 때려? 누가 오빠 때렸어? 가끔씩 보채는 아이들을 대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싶은 게 영남 씨, 기준 씨의 마음이다. 미안해 안 했지. 자 그럼 명훈이만 갖고 놀아. 최명아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엄마한테 다 줘. 그게 애들이 뭐 이렇게 어떤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대부분 그럴 텐데 되게 미안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만 계속 그 묘한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단 제일 괴로운 부분이고 참 아이라는 문제를 참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참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와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됐지만 그 전에는 참 나를 다스리기도 힘들었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저한테는 참 힘든 문제였었어요. 혜민이도 원래 가수들이 아니잖아. 소풍 가는 날, 이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도 아이들의 희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열려? 네. 자, 계산하고 먹어야지. 가짜 우유도 있고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그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뭐 엄마들 몫만은 아닌데 사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짐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음악까지 하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 뭐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정말로 절대적인 시간이 그 여자들에게 부족하다는 네.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나서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편하게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보듬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음악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서로 많이 의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그 매일 이렇게 매일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매일은 못 만나고요. 네. 그 또 스케줄도 있고 또 아이 문제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매일은 못 만나고 공연 있기 뭐 하루 이틀 전 네. 만나고. 근데 요즘에 공연이 좀 많아져서요. 예. 좀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또 아이는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또 원하고 예. 그래서 좀 많이 힘들죠. 어쨌든 그 양육과 아이 양육과 음악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잖아요. 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모래꽃 남쪽 나라
병나라 눈물꽃이네 눈물꽃이고 나면 무슨 꽃 필까 봄이 가면 남쪽 나라 눈물꽃 봄이 가면 남쪽 나라 눈물꽃 봄이 가면 남쪽 나라 눈물꽃 봄이 가면 남쪽 나라 남쪽 나라 눈물꽃 예, 눈물꽃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가. 예, 역시 그 종소리가 하나의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광주를 노래하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비장하거나 아니면 씩씩하거나 뭐 이런 건데 상당히 풍이 좀 다르네요. 예.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되셨죠? 정호승 시인의 예. 시에 류형선 선배님께서 곡을 붙이신 건데요. 예. 나팔꽃 2집 음반에 들어간 노래예요. 아, 시 노래 모임 나팔꽃. 예, 예. 예. 김원중 선배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랬거든요. 아. 근데 진짜 아름답잖아요. 노래가, 예, 노래가 처연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이 언니들의 음색에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저희들의 음악적 내용이랄까 그런 것과도 맞고 그래서 갖다 불러요. 예. 아 그래도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현정 씨가 그 곡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첫 곡 그 환청도 현정 씨가 만들었고 마지막 나눌 노래도 현정 씨가 만드는 건데 사실 얘기는 지금 할 때 좀 더듬더듬 되고 그러시지만 가사는 참 예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드는 매력이 있는데 첫 곡 가사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네. 이봉환 시인의 시예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군요. 네. 예. 그래서 그 현정 씨가 쓴 곡의 가사를 보면은 상당히 좀 예리하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사를 쓸 때 어떤 걸 주안점을 두세요? 어떤 영감이 딱 오나요? 그니까요.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네. 아까 저기 두 분께서는, 네. 무거운 음악을 벗어나서 이젠 편한 걸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새하늘새 땅에 있을 때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중가요 그 토양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밝아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된 밝음, 뭐 희망, 낙관 이런 것들, 예, 그런 걸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는 이 팀을 만들면서 예. 저의 이 오랜 우울증이나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기타를 연주합니다만 예. 건반 연주자로서 예. 그 작곡 스타일에 그런 예. 건반이라는 악기가 영향을 주던가요? 예, 그럼요.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기타를 주로 연주하는 분들이 곡을 쓰면 네. 리드미컬해져요. 예. 곡들이. 네. 근데 건반 연주자가 곡을 쓰면 예. 굉장히 멜로딕하고 화성적으로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건반으로 연주 가능한 곡들만 쓰게 되는 그런 것도. 그 사실 이제 각자 활동하신지는 그 합치면은 사실 뭐 음악 연수 뭐 30년이 훨씬 넘는데 이렇게 모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 제일 큰 바람은요. 예. 저희가 오래 갈 수 있는 예? 계획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정말 잡은 손 놓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음악할 수 있는 친구들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뭐 가까운 계획으로는 저희가 음반이 아직 없어요. 예. 시작한 지 뭐 1년도 안 됐고 하긴 한데요. 그래서 11월경부터는 좀 음반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마웠고요. 마지막으로 나눌 노래 계절과 계절 사이 예, 현정 씨가 만든 노래죠.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갑자기 그런 식구가 생각이 나는군요. 이제는 돌아 거울 앞에서 내 누이 같은 뭐 이런 예.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명의 완벽한 하모니 그리고 연주 따뜻한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꽃은 또 피는 것이야. 쓸쓸한 겨울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왜 햇살은 이렇게 나른한 것이냐. 살갗 깊숙이 박힌 얼음은 아직 녹지 않았는데 시간은 어느새 내 등 뒤에 서서 작별의 악수를 건네고 나는 어쩔 줄 모르 계절과 계절 사이에